유치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대답이 쉽게 나오실 거예요. 먼저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유치권. 항상 법률 용어는 모르면 쪼개서 읽으면 된다 그랬어요. 뭐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보면 경찰서로 가보면 유치장 있죠? 거기 이제 사람 가둬두고 못 나오게 하고 있고 얘네 그런 권리도 묶어주면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고 이 유치권은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기억이 나실 겁니까? 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물권 예체권이에요. 물권이죠. 물권입니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은요? 오케이.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절대권이죠. 자, 좋아요. 그럼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인데 뭐에 대해서? 보통 유치권 행사했을 때 뭐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죠? 건물 아닌가요? 그쵸? 좋아요.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자, 유치권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면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를 넘어서 법률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목적물에 목적물을 두고서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이 목적물을 두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 더 짧게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목적물을 두고 인도하기를 인도해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느낌이 다 와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채무가 어떤 채무인지가 중요해요. 어떤 채무인지. 여기서 이제 보통 법률에서는 피담보 채무라고 얘기하거든요.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담보가 있는 채권이잖아요. 담보 잡아놓은 채권. 은행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적었어요. 자, 채권 채무 계약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물권 설정했죠. 물권은 담보 잡아둔 거죠. 저당권. 맞나요? 담보가 있는 채권이죠. 은행은. 반대일 때. 그럴 때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일 경우에는 담보가 있는 채무자를 보고 피담보 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률용으로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다. 어려워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좀 더 개념을 잡고 갈게요. 각각 을이 도급계약을 합니다. 도급계약이 뭐죠? 일정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갑이 도급이면은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을은 수급인. 알아서 네가 행위에 요구한 것을 해줄 테니까 하면은 돈 줘. 그 대가를 줘. 하는 게 도급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세탁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세탁소. 자, 세탁소예요. 도급인이 세탁소 주인인 수급인을 찾아가서 옷을 맡깁니다. 옷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옷을 맡깁니다. 드라이 좀 해달라고. 좋아요. 이때 도급인은 이거에 대해서 드라이를 해주면은 돈을 준다는 대가죠. 그 대가를 부탁을 한 것이고 난 드라이를 해줄 테니까 돈을 줘. 도급계약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갑이고 어떤 특정 상대만 을로 해볼게요. 제가 갑이에요. 옷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내 옷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얘는 세탁소 주인이라고 해볼게요. 세탁소 주인이에요. 드라이 맡겼어요. 제가 가서 제 옷 맡긴 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옷을 꺼내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돈을 깜빡하고 놓고 왔는데 일단 옷 주면은 제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옷 좀 주세요. 뭐라고 할 겁니까? 돈 먼저 주세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건 상식적이죠. 아, 돈 안 갖고 왔어? 그럼 나도 옷 못 줘. 돈 갖고 왔을 때 옷 줄게. 그러면은 목적물은 옷이죠. 이 목적물을 주고
피담보 채무예요. 이 사람 피담보 채무자예요. 갑은 피담보 채권자이고 을은 국정물을 두고 돈 갖고 왔을 때 이것을 돌려줄게. 옷을 두고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이해 가셨어요? 그냥 상황을 바꿔볼게요. 저희가 돌아갔어요. 아씨 재밌잖아요. 저 주면 되지 뭘 그걸 한두 번 볼까 앞으로 계속 얼굴 볼 건데 이러면서 그래서 갑자기 사실은 이 옷이 내 옷이 아니었어요. 내 옷이 아니고 남의 옷이었어. 그러니까 그 남의 옷, 병이라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 거야. 이 옷에. 그리고 얘는 가방도 옷을 바뀌려고 한 적도 없어요. 지가 바뀌었던 거야. 근데 병이지 옷 주인으로서 지금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탁소에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세탁소 주인을 찾아가면 저는 병이에요. 저 주인님. 저기 제 아는 동생이 제 옷을 맡긴 것 같은데 저는 맡기라고 한 적도 없고 제 옷 주세요. 저랑 계약한 적 없잖아요. 내 옷 달라고요. 내 옷 달라고요 빨리. 난 맡기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당신한테 옷 드라이 달라고 그랬어요? 옷 달라고요. 이거예요. 정확한 답변이죠. 이게 누구 옷인지 상관없고 돈 내놓으라고. 누가 이게 누구 옷인지 관심일 때 내가 드라이 했으니까 돈을 줘야지 내가 이것을 주지. 자, 물권자죠. 대항력이 있죠. 저희 때권이죠. 어떤 상대이냐를 가리지 않았어요. 저희 때권이에요. 타인에 가서 배자고 나 혼자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쵸? 배타성이에요. 그쵸? 저희 때권이고 대항력이 있죠. 주장할 수 있다잖아요. 대항력.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경미 넘어갔을 때 이 병이 낙찰자라고 해도 낙찰했던 때까지 대항하는 거야. 사실은 유치권자가